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삭막하다 진짜 여기. 네. 저는 유니콕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영 코치라고 하고요.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은 구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했죠, 여러분들? 예. 네. 그 변두리콕이랑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라서 그래서 변두리콕이랑 같이 배드민턴 관련 콘텐츠 많이 얘기하다가 근데 요즘에 그 운동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너가 배우지만 말고 배운 거를 좀 근처 사람들 모아서 같이 하면 너도 도움 되고 사람들도 도움 되니까 이런 모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한 거기도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할 겸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좀 돌아다니면서 구독자분들 모임 있으면 모임도 참석하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나 조금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좀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첫 모임으로 이렇게 변두리가 운영하는 모임에 올 수 있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운동을 계획을 해서 오긴 했어요. 근데 얼마큼 치는지 몰라서 일단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되니까. 네, 바로. 네. 그 두 분씩 짝을 한번 다시 지어볼까요? 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거는 되게 처음에 쉬울 수 있는데 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뭐냐면 클리어를 칠 건데 클리어를 치면서 이 두 사람이서 돌아가면서 공을 칠 거예요. 근데 공을 두 개로 칠 거예요, 두 개로. 동시에 서비스를 넣고서 두 개를 가지고서 클리어를 치는 거예요. 직선으로 클리어 치는데 공을 친 사람은 옆에 사람이랑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공을 치는 건데 여기랑 여기랑 이게 높이나 타이밍이 맞아야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너무 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을 높게 올려서 템포를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치고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하나 치고서 이동해야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크게 돌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돌아서 돌아가면서 클리어를 쳐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한번 저희는 치고서 도는 거예요. 저희도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누구죠? 네. 자,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잘 돌아갈 거예요. 이거를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안 끊기고 할 수 있어야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만약에 공이 끊기면은 누가 잘못한지 나오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원래 막 팔굽혀펴기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됐으니까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치고 치면서 돌아 높게 한 다시 자 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크게 돌고 뒤로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하나가 빨리 왔어 그러면은 빨리 온 걸 치는 사람은 좀 높게 쳐줘야 돼. 그래서 이걸 맞춰가는 자 저기는 완전 개판이야. 저기 자 여기 네 분 한번 모여볼게요. 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클리어가 다 이게 속도가 달라가지고 네. 계속 또 맞추게 되는 거 같아요.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클리어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속도도 옆 사람이랑 네 명에서 같이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만약에 한 명이 빠르다 하면은 빠른 걸 받는 사람이 천천히 위로 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인지를 해야 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게임할 때도 이 상황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공만 치면 안 돼. 이 상황이 어떤지 인지하면서 치는 능력이 많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이걸 하면. 자, 한번 해봅시다. 최소 5분은 해야 돼, 5분은.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높게 쳐줘야 돼, 높게.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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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렇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뭔가 계속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치라고 말해줘야 돼요. 네. 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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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여기 시작부터 잘못됐어. 한 명은 이렇게 놓고 한 명 이렇게 놓으면은 높이가 안 맞아요. 같이 올려줘야 돼, 같이. 자, 내가 준비해온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건데, 이게. 큰일 났다. 아, 이제 쉬운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아, 이게 상황 인지라고 쳐. 약간, 인지하면 쳐야 돼서. 그러니까 클리어가 중요한데, 네. 클리어 잘 못 치시는 거야, 다들. 아. 그러니까 클리어가 아니라, 네. 그냥 공으로 뒤로 치는 것만 하신 거야. 아. 클리어랑 기술을 사용하는 거야. 아.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요거 많이 도움 많이. 아, 제 처음에 한 5분에서 네. 10분 정도 몸풀기로 네. 하니까. 아, 이거 어, 이걸 해야겠다. 앞으로 이거 좋다. 좋다. 재밌네. 또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하기 진짜 좋아. 아, 그래. 여자분들 네. 기술 조심. 클리어가 네. 제일 중요하잖아. 네. 그래서 이 네 명의 팀워크도 좀 키울 수 있고 서로 이제 자, 욕하면 안 돼요. 여기가 잘 안 그럴까? 네, 좀. 여기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 상황 인지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인지해야 돼, 계속. 그렇지. 하나 높게 쳐주고. 그렇지. 자, 늦게 친 사람이 막 너무 높게 치면 안 돼. 자, 여기 높게. 낮게. 그렇지. 그럼 이제 맞는다고. 오케이. 살려, 살려, 살려! 그렇지! 아, 우리 조금씩 하네, 근데. 오늘 조금씩 하네. 이게 처음에 돌아가, 처음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클리어 다 칠 줄 알잖아. 네. 어, 저 여기 완전 감 잡았어.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걸 하면은, 네. 뭐가 좋냐면, 네. 생각하면서 치는 걸 할 수 아, 있게 돼. 아. 보통은 생각하면서 네. 못 하거든. 네. 보통 하면 빨리 스매싱을 때려야지 아, 이 생각만 아, 하잖아. 근데 이거 하면 맞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옆에도 보고 상대방도 옆에도 보고 상대방도 아, 보고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아, 연습. 아. 자, 좋아, 좋아. 자, 1분, 1분. 아, 첫날에 이 정도면 잘하시면 좀 하면 한 10분 정도를 아, 안 끊기고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네 명 중 한 명만 이상해도 이거 안 되겠네. 그지, 그지. 그 한 명은 계속 벌칙을 줘야 돼. 파급폭이를 하던가. 네. 자, 그만. 요거 헛박스다. 자, 몸 다 풀렸죠? 자, 좋아요. 어때요? 재밌어요? 네, 어, 아, 훈련입니다. 훈련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돌아가면서 할 건데, 드롭으로 할 거예요, 드롭.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드롭을 하고, 거기는 언더를 하는데 언더도 마찬가지로 올리고 돌고 드롭도 올리고 도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드롭도 조절해야겠죠. 조절하면서 근데 최대한 드롭이 안 걸리게 좀 안전하게 치면서 랠리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도는 방향도 똑같이 클리어처럼 이렇게 도나요? 똑같아요. 네, 이게 아니죠. 돌아야죠. 그리고 드롭 하시는 분들 내가 한 3개 4개 넘어가면은 그냥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실수가 습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야 돼. 3개 4개 5개 깨면은 실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한 3번 4번에 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쯤 되면은 습관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걸 깨기 시작하면은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언더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드롭하면서 돌면 돼요. 언더도 교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좋아요. 네. 같은 질문을 3번 대답했어. 자, 언더도 돌고, 드롭도 돌고. 자, 서비스는 언더가. 이게 클리어보다 어려워. 오, 좋아. 자, 언더가 조절 잘 해줘야 돼요, 언더가. 언더 조절 잘 해줘야 돼. 그렇지. 어, 여기는 좀 도는 게 감이 잡혔네. 이거는 한 명이 잘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 자각이 껴봤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중요해요. 언더 하시는 분들이 높게 잘 줘야 돼.
자, 해볼게요. 잘 하고 계셔?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부터 누구 한 명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실수한 사람 빼고 나머지 세 명은 팔굽혀펴기 10개. 실수한 사람 빼고 나머지 실수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 실수한 사람 빼고 나머지 팔굽혀펴기. 이걸 해. 여기 먼저 일단 여기 잘 한. 자, 실수하면 엄청 미안할 거야. 자,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에요? 나머지 세 명 팔굽혀펴기 10개. 시작. 와, 와. 와. 집중, 집중, 그렇지. 아, 자, 여기 빼고 나머지 세 명 팔굽혀펴기 10개. 아, 채민이 뭐 하는 거야? 집중해야지. 집중 안 할 거야? 자, 실수한 사람을 원망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도 괜찮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한 2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2분 정도만. 오, 좋다, 여기. 잘한다.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네. 엄청 올라가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역할 바꿔볼게요. 역할 바꿔서. 역할 바꿔서. 이제 그쪽 편에 계신 분들이 드롭하시고, 여기서 언더 하시면 돼요. 자리 안 옮겨도 돼요. 있는 자리에서. 자리에서. 자, 팔굽혀펴기는 이제 너무 약하니까, 점프를 이렇게 10개. 무릎 점프 10개. 와. 우리가 할 때는 네. 이 팔굽혀펴기 이런 거를 맞으면서 한 거. 아, 그래요? 누가 실수하면 4명 같이 다 맞고. 이거 들어가도 되나요? 내가 때린 건 아니니까. 아, 네. 사랑의 매라고 하죠. 아,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오, 여기 집중력이 엄청 올라갔어. 아! 이 과실을 따져야 돼. 그, 뭐지? 변문철. 자, 9대 1. 9대 1. 이건 속도 조절은 저쪽에서 할 수 언더가 해야죠. 언더 누가 했죠? 언더가 속도 조절 해줘야 돼. 그래, 드롭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천천히 해주는 게 좋겠죠? 높게. 자, 집중력 도와주신 거 보이시나요? 역시 보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이 정도로 네. 저게 잘 안 되잖아. 아, 예. 이 정도로 운동이 돼야 어느 정도 운동이 되는 거.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네 명은 지금 네.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잘 돼요. 자, 그만. 자, 숨 좀 고르시고 물 좀 마시고 오세요. 혹시 다들 대각 드롭 할 수 있나요? 네, 그냥 하세요. 못해도 그냥. 자, 다 쉬면서 보세요. 저 뭐 하면 돼요? 자, 이 삼각형을 이용할 건데, 자, 이쪽에서? 자, 여기서 드롭 헤어핀이에요. 드롭 하고서 헤어핀 좀 길게. 헤어핀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반복. 드롭, 헤어핀.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여기 삼각형,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삼각형. 2인 1조로. 2인 1조로? 네. 자, 바로 들어오세요. 여기도 이렇게 드롭하시면 되고, 여기는 언더. 거기서 이렇게 드롭하시면 돼. 그 피디님이 여기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아, 이걸 모르네. 아니, 저기, 가서 설명 좀 해줘. 아직 이해 안 됐어.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자,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자, 해보세요. 자, 나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여기 그냥 화내. 자, 여긴 다 이해됐죠? 아, 서 있어. 얘 실수 줄이면서 하면 돼요? 이것만 쳐. 이것만. 이렇게. 언더 옆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서서. 이렇게. 오케이. 해보세요. 일로 안 움직여도 돼. 여기만 움직이면 돼. 응,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4명이서 조가 아니야. 2명이서 조가 됐어. 그렇지. 어, 좋아.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자, 스톱. 자, 유철이 잠깐 들어와. 네. 자, 예를 들어서 드롭. 자, 드롭. 자, 이렇게 낮게 헤어핀도 주고. 드롭. 자, 이번에는 헤어핀을 좀 짧게도 한번 줘보고. 어우 씨. 드롭.
드롭 드롭. 이걸 내가 선택해서 낮고 안 뜨게 헤어핀도 한번 해보고 높게도 한번 주고 여기 낮게 한번 준 다음에 헤어핀 이번에 짧게도 한번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저 사람이 칠 수 있는 선에서 하나 둘. 그렇죠. 언더 높낮이 조절하면서 여기 치는 사람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드롭 드롭. 헤어핀도 해주고 그럼 저 길게도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길게도 보내주고 자 그래서 여기 푸시를 한번 때려주고 이렇게 내가 언더 올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다양하게 저 사람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더 하는 사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훈련한다고. 원래 배드민턴은 이 약한 거를 잘해야 잘 승급이 빨리 된다고. 특히 남자분들이 강한 것만 치려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알잖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빌드업 빌드업. 그렇지 빌드업. 자 역할 바꿀게요. 역할 바꿔서 아 이거 엄청 힘드네. 자 바로 할게요. 바로 역할 바꿔서 아니죠 자리 바꾸지 마. 자리 바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역할만 바꾸세요. 역할만 요 안에서도 네가 네.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아. 또 반대로 클리어로도 할 수 있어. 아. 한 명은 여기서 서 있게 하고 저 사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클리어로. 자 우리 연드리코 구독자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다면은 파트너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뭐 스트로크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체력적인 한계를 이겨내면서 이겨내야 돼. 그렇지. 퀄리티를 높이는 파트너랑 합도 잘 맞아줘. 아. 이게 하는 사람이 더 힘들긴 한데 이 보조해주는 역할이 더 어려워. 아.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잘 쳐줘요. 그리고 연습이 많이 돼. 아. 언더 높이 조절하는 아. 거라든지 속도 조절, 아. 헤어핀도 강도 조절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돼. 자 그만. 자 숨 좀 고르시고. 근데 이게 어차피 네. 한번 하면 좀 쉬니까. 아, 네. 자 다음 뭐 할지 보여드릴게요.